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리즈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저희 이제 뉴진스 멤버와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이렇게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어요. 사업계.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이제 대학교 축제를 돌고 있는 그 시기였고 부산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소속의 그 팀원분들 세 분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계속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얘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앞으로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회사 내 느껴왔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니까 뭔가 뭘 말하긴 되게 애매하고 솔직히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뭔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 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님과 겪은 일이랑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것 봤고요. 회사 PR팀에 계신 실장님이 저희 일본 대비과 성전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로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네, 김유정 대표는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제가 어도어의 사내 이사 중 일원이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내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를 확인 요청했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매니저분은 저희 어도어 소속의 매니저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레이블의 아티스트와 매니저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그 이후에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로자들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관련법상으로는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여부에 따라 여부에 뭐 상관없이 저희는 아티스트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면서 협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상호 존중 행동 규범 규정까지도 만들고 내부 가이드라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조직 문화로 좀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 주신 분들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관도 저의 걱정해서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걱정하셨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